그거랑은 차이점이 있는데 노트북 베이스는 이제 노트북에 해당 이제 서식이 보여지고 사인패드를 USB로 연결해서 하는 건데 사실 그것도 지금 보험사에서 일부 채택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걸로 서명을 했을 때 자기가 일반적인 종이에다가 서명 그 계약 내용을 기입하고 계약한 게 아니라 노트북으로 전자적인 방식으로 계약을 했다는 거에 대한 추가적인 서류가 또 작성을 하셔야 된대요, 종이로. 그러면 종이가 줄어드는 페이퍼리스라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과도기적인 형태의 제품 형태고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스마트패드 기반의 전자 청약 형태로 발전이 돼 나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게 궁극적인 형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일본 쪽에 그 사업을 굉장히 오래 해서 일본 쪽에 총판도 있고 일본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노하우 같은 게 굉장히 많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경진대회를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었는데 우리가 이런 솔루션이 있는데 우리가 원래 일본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 쪽으로는 돌파구가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하던 차에 이제 저희 일본에 있는 총판하고 이제 연락이 돼서 소프트뱅크에 있는 담당자를 만날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가서 데모를 하고 이제 제품에 대한 컨셉을 설명을 드리고 했더니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주신 게 저희 그 기획부서였는데 기획부서를 통해서 영업 라인을 거쳐서 진행되면은 일이 굉장히 진척이 느리고 하니까 그 아마 마감 일주일 전이었을 텐데 지금 마침 자기네가 이런 공모전을 하고 일주일 후에 마감인데 여기에 참가해보는 건 어떻겠냐. 굉장히 지금 그 기획부서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승산이 높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원래부터 공모전을 목적으로 준비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본 사업을 10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제품을 만들더라도 일본 시장하고 한국 시장을 동시에 바라보고 글로벌화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제품 형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124개 업체가 1차 이제 신청을 해서 최종 PT가 12개 업체에서 최종 PT를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 중소기업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 대기업 위주가 이제 대기업들이 3분의 2 정도가 됐었는데 사실 뭐 아이템이 재밌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싶을 정도로 재밌는 아이템은 그닥 없었는데 이제 대기업에서 소개한 솔루션 중에 하나가 그 아이패드를 프로젝트랑 무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리코에서 출품을 했더라고요. 그것들은 아마 당장 뭐 지금도 판매는 되고 있지만 상품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그냥 뭐 재미있다, 그냥 재미만 보자면은 그 고객이 어떤 고객사에 방문을 하면은 제일 처음에 데스크에서 뭐 누구누구를 보러 왔습니다. 누구누구 좀 불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프로세스인데 그 데스크에 아이패드를 놓고 이제 이름을 찾아서 그 사람을 선택하면은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주는 물론 이제 사내 와이파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는 거지만 그런 솔루션들은 뭐 재미는 있었지만 네, 심사에서는 탈락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본의 IT,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본의 IT 분야도 상당히 보수적이고 쉽게 새로운 거를 배워서 적용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최대한 안전하게 적용을 해서 문제없이 시스템을 이끌어가는 거를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있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국내 개발자들은 뭐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은 그 새로운 기술들을 굉장히 빨리 습득하고 그거를 빨리 적용해보고 하는데 개발자로서의 호기심 같은 게 굉장히 큰 반면에 일본 개발자들은 좀 이렇게 좀 오래된 기술들이라도 안정성을 확보를 하고 이제 꼼꼼하게 체크하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약간 기술적인 진보 성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더딘 편이긴 하지만 대신에 국내 제품이 일본에 가서 성공을 하려면은
그런 꼬장꼬장한 그런 꼼꼼한 요구사항들을 맞추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국내에서 성공을 했더라도 일본 시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진입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저희가 10년 정도 일본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그 자국 그 나라의 고유한 IT 문화 같은 게 있거든요. 홈페이지를 예를 들자면은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형태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형태랑 국내 기업의 형태랑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밋밋하고 심심해 보이고 좀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세계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문화라든지 아니면 그 기업의 일본, 뭐 일본이면 일본, 미국이면 일본, 미국이면 미국 이런 그 자국의 기업들이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먼저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기업용 솔루션에 한해서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접근해야 되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용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다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아키텍처라든지 프로세스에 대한 거에 더 중점을 둬서 개발을 한다면은 모바일이라는 건 어떤 그런 기술적인 백그라운드에 대한 복잡성보다는 얼마나 사용자들에게 편리한 UX를 제공하는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그런 UX를 먼저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약간 좀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제 전공을 잘 살리지 못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대학에서는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제 프로그래밍 경험은 전혀 없었고요. 대학교 때 컴퓨터 동아리를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이제 개발자로 진출을 한 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그 IT 분야의 가장 큰 키워드라고 할까요? 예, 웹마스터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IMF랑 맞물리기도 했고 이제 IT 버블이랑도 맞물리기도 했는데 예, 그 저도 처음에는 그 웹마스터라는 그 직업을 갖고 싶어서 개발 공부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예, 뭐 들어와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그 기업용 솔루션, 컨텐츠 관리 솔루션을 만들어 왔었는데요. 그 뭐라고 하죠? 개발 분야는 이제 점점 변경이 됐었고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웹 프로그래머였다가 중간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좀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일을 좀 하다가 다시 이제 솔루션 전체를 좀 책임지는 그런 모바일에 관련 솔루션의 전반적인 내용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까지 왔습니다. 요즘 제일 관심 있는 것들은 뭐 애자일에 관한 내용들은 이제 예전서부터 관심을 가졌었는데 어떤 기술적인 내용도 어떤 새로운 기술이 있고 그 내용을 공부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은 애자일이라는 방법론이 소개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국내 IT 조직에서는 그런 방법론을 쉽게 좋은 건 알겠는데 쉽게 적용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애자일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공부를 해서 그런 방법론을 조직에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쉽게 전파할 수 있을까 혹은 쉽게 코칭을 해서 조직을 좀 이렇게 변화시켜 볼 수 있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큰 관심입니다. 켄트백이라는 사람은 그 제가 한 4년, 5년 전쯤에 애자일에 관해서 처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접하게 된 분인데요. 굉장히 전설적인 프로그래머시고 그리고 익스트림 프로그래밍과 뭐 디자인 아키텍처, 뭐 TDD 뭐 이런 기술들을 소개를 해주신 아주 그 전설적인 프로그래머입니다. 애자일 혹은 뭐 최근에 테스트 기반 방법론 이런 것들을 접하신다면 피해 가실 수 없는 그런 분이죠.
안 그래도 제가 요즘에 인턴 사원 두 명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그 친구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거는 개발자로서의 호기심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개발적인 스킬이라는 것은 업무를 1년, 2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경험이 쌓이고 나면은 자기가 처음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던 일들을 점점 단기간 내에 해낼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요.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필요한 만큼 공부하는 것보다는 아, 이 프레임워크 하부는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을까? 왜 이런 방법을 썼을까? 좀 더 나은 구조는 없을까? 그리고 내가 짠 게 어떻게 하면 잘 작동한다고 보장받을 수 있는가? 이런 호기심 어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못하면은 그냥 경험만 어느 정도 있는 그냥 개발은 잘 못하고 그런 개발자들이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제가 저한테 프로그래밍을 가르쳐 주셨던 선배님이, 학교 선배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말 중에 하나가 경력이 5년차 개발자가 있으면은 두 가지 부류가 있다. 1년차에 할 수 있는 경험, 2년차에 할 수 있는 경험, 3년차에 할 수 있는 경험, 이렇게 해서 경력을 쌓아온 개발자가 있고 1년차에 할 수 있는 경험으로 그걸 다섯 번 반복한 개발자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충고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게 참 가슴에 많이 와닿고, 이제 그렇게 1년차에 할 수 있는 경험, 2년차에 할 수 있는 경험 이렇게 단계적으로 밟아 올라가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개발자로서의 호기심,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좀 더 개선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저희 조직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최종 목표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방향으로 제품을 계속 개발을 해서 뭐 개인적인 커리어뿐만 아니라 회사의 수익 면에서도 좀 기여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인 만큼 애자일적인 기업 문화를 저희 조직에 좀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